안녕하세요. 휴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 스탬프 찍어 놓은 꽃잎들로 한번 꾸며 보려고 해요. 예전에 샀던 요렇게 생긴 세트 꽃잎 스탬프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찍어서 오려놓고 뒷면에 이제 양면 테이프 붙여서 오려놓은 꽃잎들인데, 인스타그램에서 보니까 요거를 여기 가득, 정말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붙이셨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좀 보라색 계열이랑 노란색 계열로 스탬핑을 했어서 비슷한 색깔의 엽서도 하나 골랐어요. 요거는 요쪽에 붙이고 요쪽을 꽃잎으로 채워보려고요. 그리고 보라색 요런 꽃무늬가 있는 트레이싱지인데, 요것도 나눔받았던 종인데 요것도 이쪽을 깔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사용해 보려고요. 요거는 이거 다이소에서 아마 이게 폴구? 그런 거 보관하는 요런 수첩인 것 같은데, 짜잘한 거 넣어놓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사봤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요. 뭐가 있었는지를 자꾸 까먹어서. 근데 요 방법은 여기가 또 이렇게 기울어지면 잘 쏟아지고, 생각보다 많이 안 담겨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우선은 이쪽 페이지를 이걸로 덮고 시작해 볼게요. 이쪽이 좀 가득 찰수 있게 방향으로 붙여볼게요. 이 정도로 한번 붙여봤거든요. 아래쪽은 튀어나가는 부분을 잘라줬는데, 옆은 좀 살리고 싶은데 이걸 양면 테이프로 붙여놓은 상태라서 이렇게 붙이고 그냥 쭉 잡아떼면은 뒷면이 괜찮을지 해보려고요. 이런 거 휴지로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쪽은 요거 엽서를 붙여줄 건데, 한 장만 붙이기 좀 심심하니까요. 요런 레이스 무늬
PET에 인쇄되어 있는 이런 스티커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대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붙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레이스 테이프는 붙이고 나니까 좀 눈에 많이 안 띄어서 조금 아쉽네요. 아직도 좀 심심한 것 같아서 이런 레이스들을 꺼내봤거든요. 이거 한번 대볼게요. 이렇게 붙여볼게요. 옆선은 양면 테이프로 붙일게요. 여기에 문구 같은 거좀 붙여주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마테커 해놨던 것 중에서 사이즈 괜찮아 보이는 걸로 골라보려고요. 이 정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오늘의 페이지는 이렇게 꾸며봤어요. 요 작은 것들 찍어서 오릴 때는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확 쓰니까 또 재밌네요. 제가 요렇게 꾸민 거 보고 했던 그 인스타그램 주소는 제가 찾을 수 있으면 더보기란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네, 그럼 오늘도 저와 시간 함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